제18회 영등포 여의도 봉포 축제 홈페이지에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계획되었으나 평소보다 날씨가 추웠던 관계로 만개된 벚꽃은 4월 3일에야 볼 수 있었는데요. 여의나루역에서부터 국회 뒤를 거쳐 국회 앞까지 봄을 걸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상상해보세요. 산랑이는 봄바람, 여유로운 벚꽃길 산책, 벚꽃 너머로 보이는 예술작품, 귓가에 울리는 향긋한 음악소리, 벚꽃길 아래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우리,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의도로 봄꽃 소풍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라는 캠페인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만 오늘 4월 3일에 보는 벚꽃이라도 매우 탐스러웠습니다.